밥솥에 삭힌 식혜 밥물을 팔팔 끓인 다음에 끓기 시작하면 한 4분 정도 더 끓여줍니다. 그런 다음에 밥알은 건져서 체에 받쳐서 찬물로다가 헹구어 놉니다. 그래야지 나중에 밥알이 송송 둥둥 뜨게 됩니다. 생강도 두 조각 집어넣고 끓였습니다. 요게 밥알인데요. 찹쌀 밥알인데요. 팔팔 끓인 다음에 4분간 더 끓여서 물에다가 찬물에 말갛게 해놨습니다. 그리고 나서는 물만 다시 또 팔팔 끓이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감주, 맛있는 감주 끝합니다. 나중에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영상 끝. 그리고 불순물은 이렇게 건져냈습니다. 위에 뜨는 거는 다 건져냈습니다. 이것도 맛을 보니까, 이것도 그냥 버리지 않고 먹어도 됩니다. 위에 하얗게 뜨는 거는 제가 이렇게 건져냈습니다. 영상 끝!